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 저는 클래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루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rb라고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예제는 계산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라는 말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는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인들의 이름이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사람들이 계산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 즉 그 계산과 관련된 일들을 이 컴퓨터가 가져가면서 이 더 이상 컴퓨터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기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이 직군도 지금 우리한테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프로그래머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될지도 모르죠. 섬뜩하죠? 예. 자, 이 계산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만들어진 어떤 시작점에 존재하는 사실 컴퓨터는 계산기로 고안된 기계인 거죠. 그런데 계산기로 고안된 컴퓨터과 무언가를 제어하고 또는 무언가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숨어져 있는 느낌이 드시죠? 예, 아무튼 뭐 약간 잡담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제 계산기라고 하는 예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흥미로운 예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스타일에 따라서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 저는 계산기 클래스는 조금 이따가 만들 거예요. 그리고 계산기 클래스가 이미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를 실제로 만드는 건 나중에 해볼 겁니다. 우선 계산기 클래스의 이름은 카큘레이터가 좋긴 한데 너무 길죠? 단어도 어렵고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루비에서는 .new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만큼이 실행이 되면 저 new라는 것은 사실은 메소드인데 내장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무튼 내장되어 있는 메소드인데 쟤를 실행시키면 쟤는 저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 클래스를 복제한 인스턴스를 리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실행한 결과를 c1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거죠. 또는 c1이라는 변수는 그 인스턴스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c1이라고 하는 저 변수, 우리가 만든 이 인스턴스 내부적으로 우리는 연산을 할 대상, 계산을 할 대상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10과 10은 10과 10을 대상으로 해서 계산을 할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곧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니까 그 인스턴스에 소속되어 있는 그 인스턴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을 할 건데 add라고 하게 되면 이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실행된 결과는 우리가 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집어넣어준 이 10과 10이라고 하는 저 두 개의 값을 더한 결과를 리턴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C1에 subtract, subtract라고 하는 것은 빼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 인스턴스에 저장되어 있는 10과 10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값을 뺀 결과를 얘는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나누기, 곱하기, 뭐 기타 등등의 메소드를 쭉 만들 수 있겠지만 다 만드는 거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는 C2는 칼.new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는 20과 30을 넣는 거죠. 아니야, 30과 20을 넣을까요?
그리고 c2.add를 하면 이 메소드는 이제 c2 인스턴스에 내부적으로 저장될 30과 20이라는 값을 더한 결과인 50을 리턴할 것이고 c2.subtract는 30에서 20을 뺀 결과인 10을 리턴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야 되니까 푸츠를 쓰면 되는데 이제 우리 푸츠 말고 뭐 하나 새로 배워봅시다. 푸츠 좀 귀찮아요. 다 쓰는 게. 이 루비에서는 p라고 하는 아주 간편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p 띄우고 한칸 띄우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p가 출력해 줍니다. 푸츠보다 더 자세하게 출력해 줘요. 그리고 사실 이 p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함수예요. 그런데 루비에서는 이렇게 괄호를 생략해 줄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p 띄우고 c1 add를 하면 이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아, 루비는 아주 재밌는 언어예요. 그럼 앞에 얘를 p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함수에서 괄호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중급 프로그래머가 되면 이런 생략 같은 걸잘 쓰시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코드를 정의하는 게제 생각에는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이썬에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보죠. 자, 1.py 파이썬 파일이고요. 요거를 저는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split right. 그리고 역시 파이썬에서 칼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것이고 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괄호를 열고 10을 하면 됩니다. 이건 파이썬과 루비의 차이죠. 루비는 new를 했는데 파이썬은 그냥 괄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c1에 담고 그리고 print c1.add 이 부분은 똑같죠. print c1.subtract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c2 칼30 2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print c2.add print c2.subtract 이렇게 하면 파이썬과 루비가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코드의 내용이 그 표현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코드가 표현하고 있는 실제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능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들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의 입장에서 먼저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를 이제 진짜 만들어 봅시다.